3번부터. 내가 만일 빵두 조각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팔아서 내 넋이 살찌도록 히아신스 한 송이를 사리라. 그지? 참 멋있게 말했다. 근데 맞아 틀려? 일단은 어디 줄 칠까? head, eye 일단 줄 치고 뒤에 어디 줄 칠까? would sell 거기 줄 쳐놓고 2번은 한국 전쟁이 아니었었더라면 한국은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버퍼 줄 치고 뒤에 wouldn't be 줄 치고 와 동그라미 쳐주고 시죠 이렇게까지 줄 쳐놓을까? 3번은 금요일에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줄 칠까? 4번은 이 책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을 거야. If 동그라미 had not been 줄 치고 뒤에 shouldn't have solved도 줄 치고 됐어? 어느 게 틀렸을까? 자, 여기 보자. 자, 얘기하자. 그 3번 문제에서 1번 답은 어때? 근데 일단 이거 이렇게 된건 맞죠, 여러분들? Had I two of bread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가 생략된 형태야? if절에서 if 생략된 모습은 맞지 뭐 그죠? 조건절에 if 주어동사 if 생략 뒤집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대로라면 어떻게 뒤집어지는? 원래 문장이 뭐지? if I had two of bread 이렇게 되잖아. 이게 원래 문장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니?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 얘가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 뭐? 아니 얘들아 여기 눌러 여기 봐봐.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 If I had I two of bread에서 원래 문장에서 if 생략하면서 요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생겨? 여기 봐봐. 지금 if절에서 헤드가 이렇게 보였지. 그제? 여기 헤드만 있으니까 과거 동사 아니야? 헤드 PP가 아니라 과거 동사 헤드만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의 과거형이 온 거야? have 가지다 동사의 과거형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have 동사 과거형 가지다의 동사 과거형이 들어간 거면 이는 일반 동사야 아니면 비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스스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지. 몰래 보내. Do not, does, did 이런 조동사 내보내야 되잖아. 요걸 if 생략해봐. 불러봐. if 생략해. 얘가 직접 못 나가니까 뭐로? Did I have two of 브레드 이렇게 되겠지 이게 그치 이게 if가 생기면 이 모습이 나오겠지 맞죠 이게 잘못된 거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는 못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는 그치 이렇게는 못 돌아가는 거지 그치
이거 말 이해하나? 이해하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if I had two of bread인데, 그러면 if를 생략했을 때 head가 여기서는 가지다 일반 동사니까 얘가 이렇게 못 나간다는 거지. 일반 동사 나갈 때 do not, did, don't, 이렇게 조동사 내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did I have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때? 선생님 하나 또 물어볼게. 요거는 어때? 만약에 내가 head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12 브레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두 개의 빵을 갖던 덩어리를 가졌었더라면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뒤집지? 뒤집어. 이제는 헤드 PP가 돼 있잖아. 헤드 PP. 헤드 PP에서 헤드는 이건 뭐야? 조동사지. 과거 완료 시제 만드는 조동사잖아. 요건 나가야지 그냥. 그치? 불러. 헤드 아이 헤드 투 오브 브레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그치? 됐나? 그래서 이렇게 자 선배 자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줄게. 얘들아, 저기 문장을 도치시킬 때 have나 head가 보이면 그 뒤에 pp가 있나 없나 봐. 응? pp가 있으면 저 완료 시제 만드는 조동사니까 그냥 나가고 head가 응? 요렇게 뒤에 pp가 없으면 요건 가지다 일반 동사니까 못 나간다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몇 번다? 1번. 1번이 잘못된 형태야. 2번은 어때? 한국 전쟁이 없었다라면에서 거기서 버퍼는 without에 없다면을 대신 하잖아. 그리고 한국은 지금과 오늘날의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러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과정법 과거로서 wouldn't be, 그치? 과거 조동사 원형. What 주어 비동사는 주어의 현재 상태지. 신혼 앞에 코리아 받은 건고. 잠깐 여기 좀 보자. 그러니까 2번은 요거. What 주어 비동사는 우리가 해서 어떻게 돼? 주어의 그치 상태 인격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What 주어 have 동사는 요거는 그치 주어의 재산 상태 소유 가진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what she's의 표현도 주어의 현재 상태, 한국의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 3번 문제는 뭐야? 그 3번 답의 경우는 자, 조동사에서 했던 거 기억 좀 해보자. 일단 머리 들어봐봐. 원래 must가 하여야 된다일 때 뭐로 바꿨을 수 있어? have to나 have got to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부정이 되면 뭐지? must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금지잖아, 금지. 근데 얘가 부정이 되면 뭐지? have not to나 don't have to는 의미가 뭐야? 요건 불필요, need not. 요거는 불필요, 금지가 아니야. 이건 불필요야, need not. 여러분. 그래서 3번 답은 그지 must가 하여야 되는데 해보 가도 같지 뭐. 근데 부정이 되면 달라지지. must not은 하지 말아야 된다. have not, don't have to는 불필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필요 없다를 have not 쓴거 괜찮아, 얘들아.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의미 아니야, 그거는. 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의미 나와, 맞아. don't have to 맞아, 그 의미. 4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 물은 거 아니야? 조건절에 뭐? had, pp. 주절에.
과거 조동사 have PP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 4번으로 넘어갈까? 4번 가자. 그 1번 답이 왜 틀렸는지 알겠어? 그 1번 답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었지, 그지? 그 순간 말릴 수 있어, 얘들아. 4번. 1번. 그는 즉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지? 늦었을 것이다. He started at once, otherwise he would have been late. 2번. 거긴 otherwise 동그라미 치면 걔가 얘기가 돼야 될것 같은데, otherwise. 2번은, 내가 젊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줄치고, had나 wasted도 줄치고. 3번은, 움직임은 쏜다, don't move, 명령문, and 동그라미 쳐주고, I'll let 줄치고는? 4번. 몇 군데 문법적인 잘못이 없다면 너의 장부는 완벽할 텐데 Your comprehension would be 줄지 perfect except for 전치사 동그라미 쳐주고 a few grammatical mistake 됐나? 자, 가자. 1번 어때? 자, 여기 좀 보자. 자, 1번 설명은 또 선생님 또 해줄게. 봐봐. 앞에 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otherwise가 이렇게 들어와. otherwise. 그리고 뒤에 문장이 또 들어와. 이렇게 틀을 잡아 놓자. 근데 이 otherwise의 경우는 일단 의미는 뭐지? 그렇지 않으면 if not의 의미지 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만 이런 문제도 가끔 보이더라. 바꿔 쓰세요 하면 뭐로 바꿔 쓰지? 가끔 이런 문제도 보여. Otherwise 주고 바꿔 쓰세요 하면 뭐로? Or else 이런 걸로 바꿔 쓰면 돼. Or else 이렇게 or로 바꿔 써도 되고 or else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otherwise 앞에 있는 문장은 무슨 법이와? 요건 직설법이와. 뒤에는 뭐가와? 가정법이와. 여기 otherwise가 if절이니까 가정법의 주절이와. 그치? 이 모습이 돼야 돼. 앞에는 직설법, 뒤에는 가정법의 주절. 이렇게 폼이 갖춰져야 돼. 그러면 스미 이제 물어볼게. 여기가 현재 시제면 여기 뭘로 와야 돼? 아니, 여기가 앞에가 현재 시제면 직설법 현재니까 여긴 가정법 뭐로 와야 돼?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여기가 과거 시제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오겠지, 그죠? 저기 앞에 직설법 가정법이니까, 그죠? 자, 이거 봐봐. 그가. 어이, 보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다 써봐. 시험에서 실패했었을 텐데. 자, 실패하다 동사 써봐. 뭐. 그치. Otherwise를 이렇게 잡아놓고, 앞에가 무슨 시제가 왔어? 현재. 근데 이건 무슨 법이 온 거야? 직설법 온 거야? 그럼 여긴 무슨 법이 와야 돼? 가정법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 현재니까 여긴 가정법 뭐? 과거. 주절이니까 조동사. 우두시도 쿠도 원형. 그래서 우두배. 요렇게. 이렇게 그죠? 저기가 만약에 과거였다면 여기 어떻게 올까? 우두, 해브, 페일드. 이렇게 오겠지. 그죠? 우두, 피피. 그죠? 딱틀 잡을 수 있겠어?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 이제 들여다봐봐. 1번 답.
앞에가 무슨 시제로 돼 있어? 스타티드에서 과거 시제로 돼 있지 않아? 아더와이즈 뒤가 뭐로 돼 있어? 우대부 빈으로 돼 있지 않아? 줄치고. 그 앞에가 과거 시제고 뒤에가 가정법 과거 완료. 그치? 우대부 PP. 그치?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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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그래서 맞는 거야. 아더와이즈 끼어 있으면 그렇게 판단하면 돼. 자, 2번 들어가자. IWC 줄 쳤어? 헤드나 웨스티도 줄 쳤어? 자, 스마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자, 여기 보자. 자, 2번은 IWC나 에지프가 있어. IWC는 이길 바란다. 에지프는 뭐지? 에즈도우와 마찬가지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맞지? 그러면 IWC가 있고 에즈이프나 에즈도우가 있어. 그래서 원하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이 뒤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지? 가정법?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둘 중에 하나지. 가정법 과거는 어느 때 쓴다 그랬지? 아니 이건 현재 사실에서 반대 과거 이 반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어떻게? 앞문장하고 동일 시제 반대. 현재 시제 반대 아니야 이건. 앞문장과 동일 시제 반대지. 과거 완료는 앞문장보다 하나 앞선 시제 반대. 그치? 그래서 IWC, 에지프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는 동일 시제 반대, 하나 앞선 시제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자, 앞에 무슨 시제야? 줄쳐봐. IWC 뭐? 현재네. 뒤 얘기는 언제 이야기야? 과거. 젊었을 때 얘기잖아. 하나 앞섰네. 과거 완료. 헤드 PP. 그치? 이렇게 해야 돼. 3번이 왜 틀렸지? 명령문 다음에 and 주어 동사는 뭐? 그치? 여기 봐봐. 여기 봐. 명령문에서 이렇게 명령문이 들어오고 and가 들어오고 or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면 and는 뭐? 그러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해석해봐. 자 불러. and로 해석해서 불러봐.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총을 쏠 것이다. 이 총이 고어플은 발사되는 거잖아. 아니지. 어떻게 써야 돼?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이렇게 됐어야 있지.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 뭐가 걸렸어야 돼? or가 걸렸어야지. or. 그렇지 않으면. 그치. 3번 영작이 잘못된 걸로 봐야지. 4번은 except가 without 전치사 대시하잖아. 그래서 except의 전치사를 대신하는 형태로서 3번은 뭐 그죠? 됐지 않았나? 자, 4번, 5번 문제 보자. 보면 그는 지난 일요일에 교통사고를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자, 톡스 줄치고 as if 동그라미 쳐주고 자, 소동사 줄치고 틀렸지? 그만 했잖아. 본 게 말한 게 무슨 시제야? 턱수 현재잖아. 그러면 그가 교통사고 본 거 언제 본 거야? 지난주 일요일 날 과거에 본 거 아니야? 하나 앞섰네.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씬. 헤드씬으로 고쳐야지. 헤드씬. 헤드 PP 그지? 맞지? 그잖아 얘들아. 에지프 에지도 다음에 하나 앞에 말하는 게 현재인데 그 뒤에 과거 이야기 하나 앞섰잖아. 2번은 뭐 본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간호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전처럼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But for my mad tender care, I should not as healthy as I am now. 역시 버퍼가 without, with not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Should not be as should not be 가정법 과거로 현재와 같지 않을 것이다. 자, 3번은 couldn't have come 줄체 이제 자 뒤에 모아 줄쳐봐 모아 비교급 4번도 couldn't 줄치고 뒤에 better 비교급 줄쳐봐 자 그리고 스마우 얘기해 자 3, 4번은 동시에 얘기하자 보자 자 3, 4번의 문제를 스미 이제 동시에 또 해결을 할게 5번 문제 3번 4번 부정어가 있어. 대부분 can't 이렇게 부정어가 있어. 그리고 뒤에 뭐가 와? 비교급이 와. 그러면 최상의 의미가 나와. 그래서 앞에 부정어 있고 비교급이 있고, 그치? 그러면 최상의 의미로 자 해석해봐. 너는 좀 더 편한 시간에 올 수 없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최고의 편한 시간에 온 거란 얘기지. Couldn't에 나다고 모아가 우러져서 다시 해석해봐. 너는 더 편한 시간에 올 수 없었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 대빵 편한 시간에 왔다는 거야. 4번은 The weather couldn't be better도 어떻게 해석해? 날씨가 더 좋을 순 없을 텐데, 뭐야?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최상으로 나오는 거야 최상으로 그러니까 요걸 아주 틀을 잡아버려 얘들아 그래서 해석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부정어 캔트하고 비교급이 어우러지면 그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될 거는 거야 그래서 최상의 의미로 쭉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영장 문제에서 많이 내는 포인트야 그래서 그 표현도 5번 답은 거기다 5번 문제 3, 4번은 거기다 포인트 두면 되지 뭐 그죠? 자 뒷장 넘기자 자 6번 문제로 가자 6번 영어로 옮긴 것 중에서 가장 또 잘 옮긴 걸 찾아보세요 라고 영작을 줍니다 됐나? 야 근데 스미 이 책에 영작 모으면서 진짜 안 한 문제 거의 없을 것 같아. 응? 진짜 부지런히 모았던 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스미 생각에는 이 영작의 이 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이 이상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있지 얘들아. 똑같이 나오는 거는 조금 그거는 기대를 너무 하는 것 같아. 그치? 똑같이는 않을 거야. 근데 묻는 포인트가 같게 있지. 그치?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결코 이 문제에서 낼 다른 쪽으로 낼 영장은 없지 않나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정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좀 반복해서 보면서 감을 익혀놔. 그러면 되지 뭐 그죠? 그러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저번에 얘기한 대로 쌤이 또 생활영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또 해줄 테니까 그죠? 시험 전행은 그러면 또 보고 또 가서 또 연구하고 그지 그러면 돼.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있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시험장 가서 영어 점수 못 받고 오면 진짜 배신이다. 그지? 그건 진짜 그래야. 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다 챙겨주고 다 해주는데 시험장 가서 영어 점수가 7, 80점 미만이다. 아 그건 진짜 용납이 안 돼. 그건 진짜 쌤에 대한 배신이야, 배신.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쌤은 나름대로 이제, 근데 이게 우리 학원이니까 가능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이렇게 못해. 그러면 다른 과목과 어떤 형평성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업해주면 사실 우리 학원에서도 말이 나오긴 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니? 그런 말은 농담 삼아서 해. 뭐라 그러니? 원장님이 너무나 영어 수업을 많이 해주니까. 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은 수업을 안 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마다 그런 게 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근데 그런 말을 농담을 하면서 해. 근데 선생님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어는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과목이라서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 나머지 과목은 학생이 선생님들만 이렇게 틀만 잡아서 잘 정리해주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또할수 있는 과목이라서 그죠?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그게 이렇게 되면 얘들아 저기 학원에 제재가 와. 어떻게 제재가 오냐면 수업은 이제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응? 다른 과목도 또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수업은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제 그지? 수업 시간 내에 좀 알맞게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였으면 개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우리는 이제 특수 상황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달리 챙겨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지? 그런 면은 좀 있어.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그지? 국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해.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에도 저기 뭐 선생님께 이거 영작해줘 보강해줘요 그랬더니 그제 네, 국어 선생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는 해. 근데 국어 선생님은 좋은 점이 뭔줄 아니? 그러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얘기 반응을 보여줘. 그러면 아 국어가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 국어를 할까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러면 하루는 영어가 하루는 국어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선생님 발전이 되니까 그제 그런 면은 국어 선생님이 좋은 점인 것 같아. 응? 그래서 보면 그래서 국어 선생님도 어지간히 막 자료 바꿔가면서 해주지, 그지? 근데 국어 선생님이 종로나 막 노량진이 강의할 때 이렇게 안 해, 얘들아. 다른 학원에서 그냥 책 하나 가지고 어떡하니? 그냥 쭉 진행을 시키지. 텀마다 막 자료 바꿔가면서 하는 선생님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다른 학원 좀 그래, 기대 못해. 근데 우리 학원 특징이 또 있잖아, 여러분. 뭐니? 다른 데는 두 달, 세달 수업 들으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학생이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줄 필요가 없잖아. 새로운 학생이 오니까, 그지? 근데 우리는 어때? 그지? 1, 2년 계속 앉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으더라. 그건 진짜 그래. 선생님들마다 딱 들어갈 때마다 1년 가까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진짜 막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 진짜 그건 그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만 변화를 주려고 그지? 노력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해. 그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만큼 또 득을 보는 거겠지, 그지? 그런 면들은 좀 있어. 그래서 보면 아무쪼록 그지? 영어에 대한 거는 좀 해준 거에 대한 것만 잘 챙겨가면서 공부해. 응? 그러면 돼. 자, 6번 문제 한번 또 보자. 어디가 또 어떤가? 야, 근데 6번에 1번 답은 그냥 아웃 시켜버려도 되겠다. if 동그라미 쳐봐. 우대부터 온줄 쳐봐. 야, 조건절에 이렇게 오는 게 어딨어? 조건절이 뭐야? 헤드 PP지. 아, 이건 주절의 형태지. 우대부 PP, 그치? If I had known about the meeting. 주절은 우대부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조건절하고 주절의 동사 생김새가 바뀌었지. 조건절은 헤드 PP, 주절은 우대부 PP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 에이. 2번은?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더 밝게 덜 빛이 덜 밝게 보일 것이다. As far it is from a light, it will look darker. 어때? 틀렸지? 왜? As far만 쓰는 게 어딨어? As far as 그지 뭐뭐 하면 할수록 이 그잖아 as far as 뭐뭐 하는 한 그지 as far as 아까 so far as as far as 이렇게 썼잖아 뭐뭐에 관한 한 이렇게 쓸때 이렇게 썼잖아 근데 as far가 아니라 so far는 있지 so far는 뭐지? 소파의 표현 이렇게 쓰는 건 있었잖아. 뭐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치? 요런 의미는 있지. 현재, 지금까지, 요런 의미가 있지. 소파, 그치? 에즈파는 없어. 소파, 소파 보고 헷갈리면 안 되지. 3번은 왜 틀렸지? 3번도 눈에 띄잖아. 뭐 에비던스 명사에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치. 에비던스의 명사는 수야 양이야. 양. 불가산 명사잖아. S 붙이면 안 되지, 얘들아. 어?
에비던스 명사 증거 자료로서 명사 불가사한 명사 양해 명사잖아. S 붙이면 안 되지. 그건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해 줄게. 어. 4번이 답이지. 뭐지? Increase 일 바에는 has contribute 동사 둘을 쳐주고 result to mitigating overall poverty. contribute to mitigating 요거 본 거야. 이건 이거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요 4번 답에서는 원래 contribute의 to가 뭐의 to야? 전치사의 to지. 전치사 to.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와 ing가 와. ing. 명사 대명사 아니면 ing. 이렇게 들어와야지. 뭐뭇에 공헌하다. 그지. 이렇게 접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contribute ing. 이렇게 접혀줘야지. 그래서 contribute mitigating ing 이런 거 괜찮나?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to 다음에 ing 이런 것에 안 속해 있는 표현이지. 근데 contribute는 요건 좀 관심을 가져도 돼. 경계선에 있는 표현이니까 왔다 갔다 행은 그거 기억하자. 우리 얼마 전에 동명사 했으니까 한번 땡겨볼까? 머리 들어봐. 자, to 다음에 ing 이런 거 불러봐. 스미 우리말로 할게. 영어해? 반대하다. Object to, be opposed to.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뭐뭐 하기 위해서. Without view to. 뭐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What do you say to? 뭐뭐에 익숙하다. Be used to나 be accustomed to. 뭐뭐 하게 될 때. When it comes to. 뭐뭐에 종속되다. Be subject to. 계승하다. succeed to 공헌하다 contribute to 오케이 오케이 그럼 4번 답이 돼야 돼. 자, 7번 문제 가자. 1번 답.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쁘 동그라미 쳐주고 should change 줄 쳐봐. 여기다 조건절에 should 원형 쓴 건 가정법 미리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걸 불가능하게 본 거지. 근데 여지는 있잖아 사람이. 그치? 그래서 워터 안 쓰고 슈도 쓴 거야. 주절에 우드나 원형도 좋았어. 근데 뭐가 걸렸어? 애니 낫의 옷은 안 쓴다 그랬잖아. 애니 먼저 쓰고 낫을 나중에 쓰는 애니 낫의 옷은 안 쓴다 그랬지 않았어? 뭐로 줄이라 그랬어? 노. 아이 그잖아 얘들아. 애니 쓰고 낫을 나중에 쓰는 애니 낫의 옷은 안 쓰고 뭐로 줄여라? 노. 이렇게 줄여라 했잖아. 그치? 노. 그래서 문제 답이 그치? 애니 낫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형식은 좋아. 괜찮아. 2번은 내가 너라면 나는 말버릇을 고치겠다. 자, were I you. 원래 문장 땡겨. If I were you. 조건절의 과거동사, 비동사, 원의 주절을. 과거조동사, 원형. 형식 맞춰야 이제 가정법 과거. Would try. 그치? 그치? 너희들아.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맞는.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뭐 오해하면 안 돼? 야, 내가 너라면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너라면이라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뭐니? 입장,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네 위치면 이렇게 이런 얘기한 거지. 그치? 사람 이런 얘기하냐? 그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치?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 써도 돼. 3번 어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Be he be rich or man ever so he cannot be free from care. 자, 3하고 땡기자. 자, 머리 들고. 명령, 양보 명령. 뭐지? 형식은 명령인데 의미가 양보.
뭐뭐일지라도. 기억나? 그러니까 형식은 명령이지만 의미가 양보. 자, 땡겨. 첫 번째 불러 뭐? 원형 WH의 의문사. 더. 원형 뒤에 as 주어 may. 자, 또 불러. 원형 주어 adverb 형용사. 양보. 그치? 근데 문장이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니까 무슨 문이야? 명령문은 맞잖아. 아?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은 맞지, 그치? 근데 원래 원형부터 시작되는 명령문 해석은 어떻게 하니? 하여라!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잖아.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양보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원형, WH문사, 원형, as 주어 may, 원형, 주어 에버서 형용사, 그치? 양보로. 맞지? 그잖아. 요거 세 번째 형식 하나 불러볼까? 우리 많이 쓰는 예문자 불러보자.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불러. 빛, 애플, 소, 험블. There is no place. 장소 없다. Like home. 집과 같은 장소는 없습니다. 빈 ever so humble. 아무리 비천하고 천할지라도 집과 같은 장소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지? 고쳐버려. 불러. 에이, 순서가 잘못됐잖아. 불러. 비 어맨 ever so rich. 아, 형용사가 ever so 뒤로 붙어줘야지. 비 어맨 ever so rich, 그치? 아우, 뒤로 붙어줘야지. 3번이 틀렸네. 4번은 뭐였지? 원래 문장 불러. If I had not been busy, I would have gone there.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조건절에서 if 생략된 모습이지. If I had not been busy, 그치? 에서 if 쫙 생략하고 뒤집어버린 거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 됐나? 8번 가자.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걸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라틴어를 배웠었더라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if 동그라미 쳐주고 I got a Latin when I school I got a this sentence means. 자, 여기 좀 보자. 자, 스마 여기 좀 해. 혼합과정이 뭐였지? 조건절에는 뭐, 주절에는 뭐. 원래, 여기 보자. 원래는 이제 조건절이 head pp가 들어오면 가정법 뭐니? 이게 과거 완료잖아. 그럼 주절은 뭘로 와야 돼? 과거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와야 되잖아, 형식이. 근데 문제는 조건절에 무슨 시제 표시가 돼 있어? 과거. 주절은 뭐가 돼 있어? 현재 표시가 돼 있어. 야, 그러면 이 경우는 조건절이 과거 사실에 반대고 주절은 무슨 사실에 반대돼? 현재 사실에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형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 주절이 과거 조동사 pp지만 이건 안 되지. 그치? 이건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야 되잖아. 가정법 뭐? 과거. 과거 조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이런 거 없지 않으면, 이런 거 표시 안 돼 있으면 섞지 말고. 어? 과거 현재 표시 안 돼 있으면 안 돼. 혼합과정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과거 표시가 돼 있을 때 현재 표시 돼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자, 답 좀 봐봐. 이 부절의 얘기는 언제 얘기야?
학교 다닐 때니까 과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프저런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PP가 돼야 되지 않아? 헤드 스터디도. 근데 왼절은 얘들아 이건 가정법 직설법으로 가야지. 첫 번째 가로는 이프절의 동사지만 두 번째는 왼절의 동사잖아. 이건 직설법으로 가니까 과거로 그냥 가야지. Was, was. 요즘 맑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는 if절의 동사니까 가정법인데 두 번째 가로는 when절이니까 이건 직설법으로 가야지. 그건 if절이 아니잖아. 주절은 I got to send 민주동사 줄 쳐봐. 현재 시제 아니냐?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지, 그지? 그 가정법 과거, 과거 조동사 원형 could understand, 그지? 오케이, 몇 번 답? 1번 답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여기 잠깐 봐봐. 이 문제는 조건절이든 주절이든 과거 현재 표시를 문장으로 했지, 그지? 근데 그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문장으로 줬잖아. 첫 번째 뭐였어? When I was school 과거로 줬고 뒤에는 What this sentence means 해서 현재로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으로 줘버렸지. 과거, 현재, 사실, 그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냈으면 혼합과정은 쉽지, 얘들아. 머리 들어봐. 혼합과정 문제에서 조건절의 주절에 then이나 now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줬으면 쉽지, 이거는. 그지? 딱 부사를 탁 끼워주면 쉽잖아. 근데 지금처럼 문장을 주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지. 근데 문장을 줘야 돼? 문장이라도 이렇게 줘야 돼, 혼합과정은. 자. 답은 1번. 자, 뒷장 넘기자. 자, 9번 문제 가자. 의사의 말만 들으셨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이런 말투는 과거 사실에 반대잖아. 그잖아. 그럼 조건절에 뭘로 와야 돼? 헤드 PP. 근데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서 뒤집어지는 모습도 있을 수는 있어. 주절은 과거 조동사 have PP 이렇게 같이 맞물려줘야지. 됐나? 몇 번? 1번. 응? 2번은 왜 틀렸어? 에이, 뒤에 주절이 아니잖아. 3번은 왜 틀렸어? 역시 주절이야. supposing도 if 대신 하는 거야. 4번에 provide that도 if 대신 한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해 줬잖아. if 대신 쓴다고. 근데 3번은 조건절에 head pp 맞는데 주절이 역시 아니지. 4번은 에이 주절이 아니지. 조건절이 아니지. head pp가 돼 이제 head followed 그치? 이렇게 됐었어 이제. 그치? 오케이. 몇 번다? 1번. 1번에서는 if 생략한 모습이 1번이지. 2번에서.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 됐나? 자, 10번 가자. 당신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번. Should you change your mind? No one would blame you. 자, 원래 문장 불러.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 조건절의 should니까 가정법 미래 쓴 거야. 불가능하게 본 거야. 근데 여지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 생각도 안 하지만 혹시 바꾸더라도 비난하진 않을 것이다. 2번은 왜 틀렸나? 금방 얘기했잖아. 뒤에 N이나 안 쓴다니까. 3번은 해석해봐. 명령문 5하니까 마음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 뭐로 했어야 되냐? 마음을 바꿔봐. 그러면 어느...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안 된다. 그치? 말이 아예 안 되는구나. 엔드로 바꿔도 말이 안 되겠다. 그치?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지. 이것도 말이 안 되겠네. 그치? 야, 이래저래 말이 안 된다. 이야. 5 하나 엔드로 다 말이 안 되네. 4번은 왜 안 돼?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 아니야.
헤드 PP, 우드 PP. 그치? 야, 그러면 이런 식이 되려면 해석이 어떻게 들어왔었니? 우리 말이. 만약에 네가 너의 마음을 바꿔서 썼더라면, 그치? 어느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겠지, 우리말이. 그치? 어? 과거 사실에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말이 그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얘는 말이 안 된다. 그치? 오케이. 몇 번다. 1번. 가정법 미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걸 불가능하게 보되 여지가 조금 있는 걸로. 그치? 그렇게 본 거지 뭐. 11번 가자. 이 길을 따라 똑바로 가시면 다리가 나올 겁니다. 1번 불러보세요. 만약에 네가 walk straight to slaughter, we will find the bridge. 3번, 2번. If we go straight to slaughter and... 아, 얘는 지우자이야. 왜? 접속사가 두 개 있잖아. if절, and절 두 개 뭐 본문이 없는데. if 동그라미, and 동그라미 쳐봐. 어? if절, and절은 본문이 없잖아. 3번은 go straight along this road. 명령문 다음에 end 주어동사네. 불러. 이 길을 따라서 곧장 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다리에 도착할 겁니다. 됐나? 4번은 walking straight this road and you will 아우 얘도 안 되겠다. 앞에 walking along straight this road 분사구문 아니야? walking straight this road 줄 쳐봐. 분사구문이잖아. 본문 보충한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엔드 필요 없잖아. 분사구문은 주절을 바로 보충하잖아.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머리 들어봐. 자, 오이 오이 여기 봐봐. 11번 문제에서 4번 답에서 에이, 저번 시간에 분사구문 할 때 했잖아. 이 문장 맞아, 틀려? turning to the left and you will find the bank. 이 문장 어때? 아, 이거 틀렸다 그랬잖아. 이유가 뭐야? 여기 이제 본문이고, 그 본문을 분사구문이 이렇게 이제 보충하는 모습이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 분사구문 자체는 부사구로서 어떠니? 이렇게 주절을 보충하잖아. 근데 뭐가 필요 없어? 그럼 얘들은 필요 없지. 그치? 근데 이런 건 있었지. 어떤 건 있었지? 오, 봐봐, 봐봐. 이 분사구문 앞에다 접속사를 두는 경우는 있었지. 의미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돌았을 때 이런 경우는 있었잖아. 이거는. 그치? 분사구문 앞에다가는 접속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when이나 before나 while 이런 거 두는 적은 있었잖아. 근데 여기다 end 두는 건 없었지 얘들아. 이렇게 연결하는 건 없었잖아. 바로 이렇게 들러붙는 거지. 그치? end 치워버려. 자, 그럼 뭐 남았어? 1번하고 3번이 남지 않았어? 1번 불러봐. 이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시면 다리가 나올 겁니다. 3번 Go straight along this road and you will come to bridge. 1번은 어디가 문제 있지? 아니야, 1번 형식은 맞았어 얘들아. 이프절의 동사 원형, 주절은 will, shall 원형, 가정법 현재, 그치? 맞잖아 형식이. 근데 왜 틀렸을까? To this road가 좀 문제 있지 않니? To this road는 길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안 나오지. 에이, to는 어디까지 어디에잖아. to의 전치사가 따라서 의미는 없지 얘들아. 길을 따라서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 이대로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길까지 곧장 가면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3번의 경우는 어때? 이 길을 따라서 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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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롱이 따라서 그치? 따라서 가면 그러면 당신은 다리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이 컴의 동사가 좀 약간 마음에 걸리자. 참 컴은 오다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무슨 의미도 있다고 했어. 그치? 여기 봐봐. 에이 왜 생활영어만서 했잖아 그거는. 저기 1번 답에서는 투 디슬로드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가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뭐뭐 쓴다 그랬지? 고또 컴. 아, 이 컴도 가다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고는 뭐야? 가서 합류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거고 컴은 합류하는 의미라 그랬잖아. 합류. 그치? 가서 이게 합류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 봐봐. 자, 봐봐. 나는 오늘 밤에 부산에 가서 그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부산에 가서 그를 만날 거면은 그하고 내가 합류하는 거잖아. 그럼 I will go야, I will come이야. I will come 이렇게 얘기하잖아. 볼 가요. 볼이 볼 저기 공치다가 이렇게 볼이 가면 볼 갑니다. 볼 is going이야. 볼 is coming이야. 볼 coming. 볼 coming이라고 그러거든. 공이 갑니다. 그치? 가서 합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come의 의미가 꼭 오다 의미야 가다 의미도 있잖아. 아 여러분 이런 거 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뭐냐면 스마고 7시에 이제 주현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스미 야, 니네 언제 와? 왜안 와? 스마한테 얘기해 봐. 스미 갈게요. 불러. 얘기해 봐. I am going이야. I am coming이야. I am coming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come의 의미가 come to bridge가 너는 다리에 가게 될 것이다. 그지? 근데 가는 걸 여기서는 합류해서 같이 어우러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 그래서 근데 1번에 to this road가 영 아니야 그 부분이. 길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안 나오잖아 그거는. 그지? 그래서 3번 쪽이 답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번은 조금 애석해. 얼롱디스로도 이게 더 깔끔해. 그리고 3번도 굳이 쓰자면 컴동사 대신에 고동사 쓰는 게 매끄럽고. 그지? 고 쓰는 게더 매끄러워. 고. 고토 브릿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나마 투는 따라서 의미가 없잖냐는 얘기야. 100%. 그지? 근데 컴은 가다 의미가 있잖냐는 얘기지. 됐나? 오케이. 몇 번다? 3번. 자, 12번 마지막 하자. 가자.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는 그를 미국인으로 착각할 거야. 어때? 1번은 왜 아웃이지? 보자마자. 야, 1번은 가정법 떠나서 뭐가 아웃이죠? 허드 지각동사 들어가 있잖아. 에이, 야, 허드가 티얼 지각 동사잖아. 목적어가 하는 입장이면. 그래, 원형 아니면 ing잖아. 당하면 ed. 이제 어디 과거 동사 있어? 2번. 만약에 네가 듣는다면 그가 영어로 에이 이것도 그래야 히어 목적어 원형 부정사 지각동사 그치? 걔도 치어라이야. 3번은 to hear him talk in English you will talk him for an American. 근데 4번도 우선 아웃이지. If they hear him talks 그치? 요것도 어때? 동사는 못 쓰지. 목적어 되면 원형 왔어야 되잖아. 그러면 to hear him은 if자를 대신하는 부정사야. 그러니까 원래 문장이 뭐지? 그 to hear him을 원래 문장으로 고쳐봐. If you hear 이렇게 우리가 원래 if절에서 원래 조건절이 if 주어 동사인데 이 조건절을 부정사가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잖아. 또 분사가 이렇게 대신할 수도 있지. 그치? 부정사, 분사가 대신하는 형태. 그러니까 to hear him talk in English가 원래 if you hear him talk 해서 조건절에서 if절에서 부정사 형태로 바뀌. 근데 hearing에서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돼. 그 형태는.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가 분사 구문이 그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봐야지. 그러니까 답은 3번 쪽으로 결정이 돼야지. 자,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 근데 저기 여러분 잠깐 들어봐. 그 뒤에 문제는 조금 풀어가지고 와. 풀어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 어차피 앞에서 배운 진도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 앞에서 배운 진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풀어서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좋지. 그치?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선택을 하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